존스가 올라가서 링은 잡고 왔습니다. 네. 아, 지금 마음 먹고 시도를 했거든요. 네. 야, 이게. 아! 자, 존스가 올라갔었고요. 박진수가 현행을 응원하면서 저 이제 하프타임 이후에 떠나갔는데, 아, 지금 또 이 존스의 덩크 시도 장면이 참. 야, 이게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올스타전에 정말 볼거리라고 하긴 하겠네요. 그렇습니다. 뭐 언젠가는 한 번 더 나오지 않겠는 생각이 드는데요. 네. 네. 그리고 이 박지수 선수도 림에 손을 올려놨어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정프엘 존스 선수나 또는 하신 적 있으셨어요? 서트랙 허쉐기! 서트! 자, 드리블 화려합니다. 서트! 리버스! 바지가 좀 안 좋았나요? 그거는 뒤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. 네, 제가 봐서는 뭐 올스타는 역시 저 존펠 존스인데요. 네, 존스 선수가 오늘 뭐 이미 탄 선수 같아요. 이 FVP를 수상한 선수 같은데 월메이트는 저 토마스의 득점. 와이고 원하나 뒤쪽으로 어디? 3초. 이경은 앞쪽으로 엄청나 러시아! 아, 이건 최다 득표자 김남규와 크리스마스. 노래는 너무 야, 크리스마스 준비 많이 했는데요. 며칠 동안 10연속을 했을 것 같아요. 네, 아, 너무 잘하는데요. 네, 아, 이번에는 어떤 또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을까요? 박지수 선수와 수영 선수가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, 참 오늘 올스타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. 특히나 좀 10연속을 많이 했는데요. 이 두 선수가 또 앞서 라이징 스타로 경기도 뛰었었고요. 이기는 KBS 앞으로 짊어지고 갈 라이징 스타들은 어떤 새로운 모습, 또 어떤 이슈를 좀 끌어낼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. 가슴에 칼 꼽았네요. 아, 제가 도깨비에 나오는 공유의 장면을 만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. 가슴에 칼을 꼽고 등장하는 박지수 선수입니다. 지수씨! 김공원이 아닌 김지영 선수입니다. 똑같이 얘기하면 콕 소리를 내면 콕콕 소리를 내면 내게 다가왔다. 레드카펫 대박! 지수씨가 한 거죠? 이거 완전 좋아! 내가 오늘 지수씨를 위해 이 칼을 뽑아줄게요. 자, 갑니다. 어? 이게 왜 이러지? 보이는데도 왜 안 뽑히지? 아, 나 알아요. 이거 그런 거 같아요. 저 알아요. 백설공주를 잘 새겨놨던 바로 그거. 입맞춤, 맞춤. 여러분은 지금 WKBL판 도깨비를 함께하고 계십니다. 자, 지수씨 이제 정신 차리고 놀아볼까요? 렛츠고! 저 칼은 좀 뽑고 놀았으면 좋겠는데요. WKBL의 새로운 별 KB하나은행의 김주영 선수와 KB스타즈의 박지수 선수의 공연입니다.
야, 준비 많이 했네요. 어느 선수의 리듬감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? 저는 박지수 선수의 리듬감이 정말 네네 좀 뭔가 타고난 리듬감이 있는 것 같아요. 야, 그렇습니까? 네. 굉장히 좀 큰 신장인데 굉장히 유연하지 유연하고요. 않습니까? 유연하고요. 네. 역시 춤추는 것도 저 큰 키가 추는 것 같지 않은 네. 느낌으로 잘하네요. 반면에 김지영 선수는 연기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. 역시 그 끼가 있는 선수는 네. 달라요. 역시 뭐 지금 딱 표정에서 나오잖아요. 예, 이 눈웃음 특히나 이 눈웃음이 거의 김은혜 해설위원